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코로나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NSW주와 퀸즐랜드주에서 갑자기 지역 감염이 나와 긴장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까지 NSW주에서는 15일째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퀸즐랜드에서도 지난 영상 이후 계속해서 지역 감염은 나오고 있지 않아 호주 전역에서 제로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퀸즐랜드에서는 12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80대 남성이 브리즈번 찰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3주간 호주에 입국한 89명의 해외 귀국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중에서 인도 출신의 감염자들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4명으로 레바논이, 그 뒤로는 파키스탄 출신의 귀국자들에게서 많은 감염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온 귀국자들의 감염수는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엔 혈전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멜번의 44세 남성이 혈전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은 서우주에서 거주 중인 40대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과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호주에서는 현재 70만 명 정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았고요. 두 명이 혈전 증상을 보인 거죠. 이는 35만 분의 1 확률이라고 식품의약청은 밝혔습니다. 호주 연방수석의료관인 폴 켈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백신 접종 후 혈전보다 더 위험하다며 백신 접종을 장려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 방역에 비교적 성공한 호주인들은 백신 접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현재 화이자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대안으로 백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어제 15일에는 코비드19 백신을 받은 후 혈전으로 발전한 48세 여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접종 후 하루 만인데요. 이 여성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백신과 혈전의 연관성은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호주의 의약품 규제기관은 NSW 헬스에 백신과 여성의 혈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파편이 빅토리아 멜버른 교회의 폐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보건당국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베이즈 워터와 베이스 워터 노스, 보로니아, 크로이든 노스와 크로이던 사우스, 몬트로스, 링우드 이스트와 사샤프라스, 트레몬트, 원티르나 교회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무를 것을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화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NSW주는 대중교통 이용이 완화된다는 소식입니다. NSW주는 수요 인원을 시티의 경우 약 75%로 증가시키고 그 외 지역에서는 100%로 수용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객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에 대한 전문가의 암울한 전망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래블 버블에 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보더는 언제 풀리고 자유로운 해외여행은 언제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에 대한 기사가 지난 13일 수요일 있었는데요. 호주인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처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은 2024년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액세스 이코노믹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전에는 해외여행이 재개될 수 있지만 인바운드와 출국 승객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경의 점진적 재개는 항공사와 숙박시설 및 관광사업자와 같은 해외여행에 의존하는 산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엔 서우주 태풍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 태풍 세로자 소식 알려드렸는데요. 세로자가 지난 일요일 오후 8시경 칼바리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풍속이 시속 170km에 달하는 거대한 태풍으로 주택과 건물 지붕 등이 뜯겨 날아가고 전봇대는 반으로 쪼개지는 등 도로까지 덮쳤습니다. 또한 가로수가 쓰러지고 3만 5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중단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산산조각 난 가게에 절도범이 들어 물건을 훔쳐가는 여러 사건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70%의 칼바리의 공공시설과 건축물이 파손됐고 30%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 임대 가격이 여러 호주 수도에서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가운데 이 중 캔버라 세입자가 호주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도메인 임대 보고서에 따르면 캔버라 세입자는 하우스의 경우 주당 평균 600불을, 유닛의 경우는 주당 평균 500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시드니의 하우스 임대도 주당 550불로 지난해 3월보다 20불 오른 임대 비용을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유닛의 경우에는 주당 평균 470불로 작년보다 60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구 도시인 다윈이 두 번째로 높은 임대 가격을 보였고요. 호버트가 그 뒤를 이어 주당 평균 480불을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리즈번의 임대 가격은 멜번을 추월해 10불 차이로 하우스의 경우 주당 평균 440불을 기록했고요. 멜번은 퍼스와 함께 평균 430불의 임대비를 보였습니다. 멜번의 임대시장은 지난 1년 및 분기에 걸쳐 오랜 코비드-19 락다운의 영향으로 상당한 임대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애들레이드는 하우스 주당 평균 가격이 425불로 가장 저렴한 렌트비를 기록했네요. 한편 전국의 외곽 도시 지역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NSW주의 경우 시드니 북부 해변과 서덜랜드, 남서부 외곽과 서쪽 외곽, 블루마운틴 지역이 임대 비용이 상승했고요. 멜번의 외곽과 남동쪽, 모닝턴 페니슐라에서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퀸즐랜드의 골드코스트와 선샤인코스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내일 날씨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일은 비가 오네요. 더 추워지겠네요. 예. 그래서 내일뿐만 아니라 일요일까지 비가 내리고요. 최고 기온이 22도에서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해가 쨍쨍 또 나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날씨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다윈 같은 경우 흐리고 해가 뜨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34도고요. 퍼스도 해가 뜨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28도 기록하겠고요. 브리즈번과 시드니는 비가 오는 날씨인데요. 브리즈번은 거기다가 번개도 치겠다는 이런 날씨 보이고 있네요. 최고 기온 25도 보이겠습니다. 캔버라와 애들레이드는 각각 구름 끼고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20도와 29도의 최고 기온 보이고요. 멜번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18도 예상되고요. 호버트는 흐리고 구름 낀 날씨로 흐리고 밝은 날씨로 최고 기온 19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도움되셨나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